아버님은 저에게는 참 이렇게 무서웠던 분은 사실 이렇게 많은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웠던 분이셨는데 우리 예찬이 아빠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분으로 늘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아버님의 믿음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아버님께서 늘 새벽 기도에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계속 그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. 아버님 하면 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모습이 늘 이렇게 기억 속에 은지야, 아니 은비부터 할아버지 생각나는 것 좀 얘기 좀 해. 일어나. 할아버지 뭐 기억나는 거 없어? 참 좋은지 왔으면 좋다고 은지라고 지금은 갑자기 막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진기도 할 말 없어요. 진기도 많잖아. 예, 아마 예, 기억나는 게 많아도 말하기가 어려워. 은진이 얘기할래? 또 예찬이 또 요셉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아이들 너무 어려워. 우리 저기 저희 교회 대표로 우리 이승철 집사님께서 홍학기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홍 집사님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홍학기 집사님은 7년간 그거에도 보시지만 7년간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교회에 지금 메이컨 타임장으로 나온 지가 10년 됐으니까 홍학필 집사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. 그리고 그냥 저와 홍학필 집사님 만났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. 저를 참 좋아했어요. 그리고 끝나서 기다릴 때 보면은 제가 가서 얘기를 또 해드리거든. 아까도 교회에서 밥 먹다가 이지영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간에. 그리고 그분이 뭐 CD보다도 카세트도 많이 만들었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해요. 저도 조금씩 하는데 꼭 제가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기도 잘했다. 이 기도는 뭐 10편, 23편이다. 1편이다. 110편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나를 지도하더라고요. 기도를 잘했다. 못한다. 그래서 참 저도 아버님같이 참 존경하고 또 성경을 너무나 많이 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저도 좀 읽어야겠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인사는 나중에 끝난 후에 해서